여자라면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웨이크미업은 어떤 그녀와 함께했던, 제가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 그리고 그녀를 생각하면서 그 꿈에서 깨고 싶지 않은, 그 꿈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네. R&B 기반의 퓨처 베이스적인 어떤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 완성됐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곡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앨범 컨셉하고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했던 그런 제가 의도한 어떤 색깔에 가장 부합하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If they nobody but you in my head, don't wake m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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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wake me up, up. Up. 컨셉은 현실과 꿈, 이 두 사이를 타임랩스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이 나오는데 그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또 초현실주의적인 어떤 그런 배경에서는 이 전구들로 가득 찬 어떤 그런 방도 있고, 또 어떤 방은 계속해서 이 상하가 위아래가 반전이 계속되고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헤매는 어떤 세트도 있고요. 굉장히 좀 뭔가 아름다우면서도 어딘지 모르는 어떤 그러한 곳을 연출하면서 곡의 분위기를 좀 되게 극대화시킨 것 같아요. Don't wake me up, up, up. Don't wake me.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해서 이제 솔로 앨범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는데, 다양한 색깔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거라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앨범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